길게 각도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요거는 키스가 요렇게 빠지고 자, 각도. 득점이 됐습니다. 와. 됐어요. 아, 잘 쳤습니다. 네. 저 일목적고 노란볼과의 관계도 참 네, 까다롭군요. 그렇죠? 그렇죠. 일목적구를 저렇게 횡단시켜 놓고 조금 두꺼운 상황으로 진행을 두번 봐야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아, 얇은 면으로 직접 보는 가려고 그러나요? 거죠. 얇게. 와. 오. 이거 무슨 두께입니까? 자, 이 정도면 몇 분의 몇 두께 같을까요? 몇 분의 몇 두께일까요? TV를 조금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파란 공이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모를 정도였어요. 네. 네. 진짜 몇십 분의 일 정도는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한 1mm 맞았을까요? 그죠. 거의 뭐 스치듯 지금 네. 지나갔거든요. 1mm 맞으면 60분의 1 두께겠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득점 됐어요. 네. 60분의 1 두께는 우리가 그잘안 쓰죠. 그렇죠. 그런 표현. 그냥 스치고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흔히 이렇게 두께를 8분의 1, 8분의 2, 뭐 이렇게 8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렇죠. 6으로 나누기도 하고,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 8분의 1 두께는 생각보다 꽤 있는 두께거든요. 저런 그렇죠. 두께에 비하면은. 그렇죠. 네. 네. 저 정도 두께면 진짜 몇십분의 1 두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세이그너가 앞서갑니다. 자, 자신 있게 보내놨는데요. 좋아요. 풀세트의 팀 큐원셀스키 레전드 지금 세트스코어 0대3으로 뒤져 있다가 한 세트를 따라붙었고 이번 세트도 지금 사이그너가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풀세트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대회 6경기를 치렀는데 5경기가 풀세트 경기였어요. 그중에 4경기는 이겼고요. 네, 현재 4연승 중인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함정이 있는 배치인데요. 자, 키스. 아예 짧게 시도했습니다. 네. 함정이 있는 배치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목적구를 편안하게 치면 긴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치면 일목적구가 내공의 3쿠션 지점을 딱 막는 위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이그너 선수는 아예 짧은 각도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러기에도 키스가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